좋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씨는 왜 그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또한 뭐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분은 대통령을 꿈꾸기 시작하셨고 이미 그 마음은 이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아, 그럼 모습이세요. 들떠 있어요. 흐뭇해. 대단한 사람도 되는 것처럼 요번에 시작할 때 가방 막 집어던지고 막, 아, 막 이렇게 고개가 절로 올라가고 어깨 요번에 힘들어가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인가요? 아, 광주 방문했을 때그 400명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아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특유의 그 제스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45도 각도를 어깨 뽕 뽕 들어가고 나간 다음에 45도 각도를 약간 15도 각도를 보면서 씩 웃는 그런 사진들이 그런 보면 모습은 이미 아마 구름 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분 보면서 말씀드린 게 조금 지금 표현하자면 좀 스타가 되길 바라는 그게 좀 크신 분이긴 하시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한동훈 윤석열은 결국은 이제 등을 지게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그랬나요? 예. 근데 아니, 나중에 한동훈이 뭔가 배신할 인상,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는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놓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이제 윤석열을 놓게 되는,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이를 부추기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는 게 저는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한동훈 주변에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버릴 때가 됐다. 뭐, 이런. 근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통령 자리는 못 오를 분이세요. 네.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럼 그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자리는 안 된다는 강의로. 그런데 젊게 또한 이렇게 나왔다는 박사님은 젊게로 거는, 뭘로도 못 그러니까 올라간다. 왕이 될 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이분은 얘기해서. 제가 보는데 굉장히 꾀돌이세요. 예, 또 여우라는 표현도 맞는 분이고, 늑대가 아니라 예, 여우. 근데 머리는 참 좋긴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죠. 그런 장깨하고 그런 이제 잔머리가 조금 더 발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뒤가 틀린 그런 말실수가 조금 작게 될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고 이미 많이 계시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뭐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치인이잖아요. 예, 근데 정치하고 검사 시절 또 법무부 장관 시절 때는 생활이 확연히 다르고 기자들의 질문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말실수들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법조 출 기자들은 네. 질문도 제대로 안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요. 검찰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도 네. 많잖아요. 뭐 기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런 객관적 평가가 있는 건데 뭐 질문도 순번정해서 그냥 그 순환양처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 기자들은 안 안 그러고 그러죠. 국회 출 기자는 숫자가 훨씬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야생마처럼 네. 어쨌든 여당에서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럼 묻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법조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말을 못 하잖아요. 김건희란 말을 못해요. 도이치 특검법이래요. 도이치 야, 독일 사람들이 항의하기 생겼다니까, 이놈아, 너 때문에 지금. 뭔 독일이 무슨 비리 저질렀냐?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그러는데. 한독 간에 뭐 문제 생겼어? 한국과 독일은 사이 좋아. 그쵸?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 아, 참 좋네요. 이 전망대로 될것 같은데요, 느낌에. 운세와 점괘로. 우리는 어떤 민중이라든지 또 민주시민의 시각으로 뭔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점괘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김건희 여사,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점괘를 들어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은 좀 시원한데 왜냐하면 시원하면서 또 답답함이 그러니까 너무 기자들이 예, 집권하고 지금 있고 집권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도 특검은 3분의 그거다. 2가 남았다는 이 사실이 지금 1년이 10년 같은데 앞으로 3분의 2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참고 이겨내야 될지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오늘 지금 정말 우리 안진걸TV 생방송에 1600, 1700만 들어오면 쉽지 아, 않거든요. 그래요? 예, 엄청 들어오셨어요. 예, 신법사님 지금 제가 광고도 이렇게 용한, 용하고 선한
민주법사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연희동 신법사. 네. 항상 우리 그 최종 카운슬링과 점괘 결과는 저희 안징을 TV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네. 행동해야 되지. 예, 예,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야, 네가 알려줘서 갔는데 틀렸어. 야, 이 안징을 사겠구나.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몸과 마음을 충달하게 네, 네. 해서 네. 한 분 한 분 혹시 오시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더 네.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한동훈 이야기 나왔으니까 애청자 여러분 혹시 네. 법사님 무슨 인간에게 깐족깐족 유전자라든지 깐족신이 이렇게 달라붙어 버린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네. 좋은 신이 달라붙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예. 그 상문학기가 이제 우송에서는 예, 상간집에 예.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 김건희가 엘리자베스 양한테 시신 조문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문학기거든요. 상문이 붙는다 그러는데 네. 네, 무슨 깐족신이 달라붙었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깐족과 심금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 뭐 그런 인간의 특질이 있나요? 그게 이제 저는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본질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겉으로는 참 점잖고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이제 구렁이가 보인다든지, 네, 말씀처럼 뭐 깐족깐족되는 기운이 막 돈다든지 성향적으로 이제 타고난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보는 시선이 말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 속내가 보여버리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타고난 이제 네, 타고난 네. 어떤 기질, 네. 시금방진. 네 그걸 감추려고 하나. 네.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저들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깐족신이 이렇게 씌운 건 아니고 본인이란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나쁜 신은 예, 있다 이거죠. 예, 나쁜 예, 신은 있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부는 깐족신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천성과 본성이다. 예, 그런 게 예. 천성과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노력하고 그렇죠. 수양하는 휴머니스트 네. 많이 우리 사회 예. 발전과 진보의 기하고 그러면 사회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뀔 수 있죠. 네, 네. 인상도 바뀌고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현대와 서울도 나오고 어린 나이에 고위셔기에서 또 가장 큰 권력인 검찰이 되고 근데 해피리면 또 윤석열 사단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고 나쁜 짓만 해왔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죽이는 수사만 해왔잖아요. 네. 과잉수사.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게 개선이 되거나 성찰할 여력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게 적게도 드러나는 거고.